나는 그 붉은 머리에 올빼미와 끝장을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국 정치운동에 가담하게 됐습니다. 난 결코 패스트 환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것뿐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형선고란 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이니 그것과 투쟁함으로써 살인과 싸우겠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었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말했으며 또 그건 대체로 진실이었지요.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나는 꽤나 오랫동안 했고 유럽에서 내가 활동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일했습니다. 이제 또다시 그 다음 얘기를 하죠. 물론 나는 우리들도 역시 때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내린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몇몇 사람의 죽음은 더 이상 아무도 사람을 죽이지 않는 세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은 진실이었으나 어쨌든 나로서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건 내가 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올빼미를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 같았어요. 내가 사형 집행을 구경하던 그날 그건 현관리에서의 일이었습니다만 어린애였던 나를 휘어잡은 현기증이 어른이 된 내 눈을 캄캄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사람을 총살하는 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못 보셨겠죠. 그것은 초대된 사람에게만 보여주게 되어 있고 또 초대할 사람도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요. 따라서 당신 같은 분들의 지식은 그림이나 책에서 벗어나질 못하죠. 눈 가리개, 말뚝, 조금 떨어져서 있는 병사들. 그래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죄수가 두 걸음만 앞으로 나가면 가슴에 총보리가 부딪히는 걸 아시나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선 사격수들이 심장 근처를 집중 사격하면 초망들이 서로 뭉쳐 주먹만한 구멍을 뚫는 걸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거죠. 인간의 잠이란 패스트 환자들이 생각하는 목숨보다 오히려 더 신성한 겁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잠자는 걸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면 어느 정도의 악취미가 필요한데 취미란 고집을 부리면 안 되는 것인 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나는 그때부터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악취미를 버릴 수가 없었고 또 고집도 그랬어요. 늘 그 생각만 하고 지냈단 말입니다. 그때 내가 온 힘을 기울여 패스트와 싸워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세월 동안 패스트에 걸리지 않았던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간접적으로라도 수천 명의 죽음에 동의했으며 그러한 죽음을 초래한 행위나 원칙을 선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그런 죽음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고 또 스스로 이런 얘기를 꺼내지도 않더군요. 그러나 나는 목구멍이 찰싹 들러붙는 것 같이 괴로웠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내가 주저하는 눈치를 보이면 그들은 내게 지금이 어느 때인가 잘 생각해보라고 하며 감동적인 이유를 내세워 소화되지 않는 것들을 내 뱃속에 쳐넣었죠. 그렇지만 나는 그 거대한 패스트 환자들, 붉은 제복의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는 역시 그럴듯한 이유를 갖고 있는 법이며 만일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사소한 패스트 환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결국 거대한 환자들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붉은 제복들에게 사형 선고를 일임하는 것은 그들이 옳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죠. 한 번만 양보한다면 결코 그만둘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역사가 내 생각을 그럴듯하게 가려주었습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자가 승리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모두가 살인의 열중에 있어요. 하긴 이것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지만요. 어쨌거나 내가 할 일은 이런 투로 이유를 따지고 드는 건 아니었어요. 그것은 붉은 머리에 올빼미, 패스트균이 전염된 더러운 입이 쇠사슬에 묶인 어떤 사내에게 죽음을 선고하고 그 사내가 여러 날 동안 고통 속에서 뜬 눈으로 지새며 죽음을 기다리는 동안 그가 죽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더러운 일이었습니다. 내가 할 일은 가슴에 구멍을 뚫는 거였죠. 그래서 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진저리 치는 도살 행위에 아주 하찮은 논리라도 부여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나는 더 확실한 것을 알게 될 때까지는 이런 태도를 완고하게 지켜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내 마음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나는 몹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건 오늘날의 모든 논리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서 살인의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몸한번 마음껏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모두 패스트균 속에서 허위적거리고 있을 따름인 거죠. 마침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나는 그 평화를 되찾아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누구와도 상극이 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는 패스트에 전염되지 않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살아감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되찾고 떳떳한 죽음을 바라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며 비록 인간을 구원해줄 수는 없더라도 가장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선을 행하도록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또 좋은 이유에서건 나쁜 이유에서건 사람을 죽게 한다든가 하는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모든 일을 일체 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는 이번 패스트에서 배운 바가 전혀 없으며 굳이 말한다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면서 질병과 싸워야 한다는 걸 배웠을 뿐입니다.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그래요, 리에. 잘 아시겠지만 나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속에 패스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으니 말이에요. 그래서 늘 스스로를 감시하고 있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자신의 입김으로 남에게 병으로 옮기고 말죠. 자연스러운 것. 그게 바로 병균이에요. 그 외의 것들, 즉 건강이라든가 완전함, 말하자면 순결성, 이것들은 결코 멈추어서는 안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훌륭한 사람, 다시 말해 거의 아무에게도 병균을 전염시키지 않는 사람이란 곧 되도록 마음의 긴장을 풀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긴장을 풀지 않으려면 그만한 의지와 긴장이 뒤따라야 하거든요. 리외,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건 피곤한 일이지요. 그러나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더 피곤한 일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날에 와서는 누구나가 다소간 패스트 환자들이니까요. 하지만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몇몇 사람들이 죽음 이외에는 아무것도 해방시키지 못한다고 경험하는 것도 대단히 피곤한 일입니다.